점포 문을 열지 않은 야간이나 휴일에 택배 물건을 넣어두도록 만든 무인 수거함을 통째로 들고 간 간큰 절도범이 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이 들어있을 만한 휴대폰 판매장에 택배함을 노린 건데요. 최근 빌라나 상가에서도 무인 택배함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자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가는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길가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섭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상점 밖에 놓인 뭔가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군데군데를 만져보더니 이내 힘껏 들어올려 트럭 적재함에 실은 뒤 유유히 떠납니다.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전주 시내에서 높이 120cm, 무게 23kg 상당의 택배함이 도난당한 겁니다. 업장 특성상 개당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휴대폰들이 택배로 오가는 것이 현실. 분실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함을 설치했더니 함 자체를 뜯어가 버려 업주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택배 보관하려고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가지고 여기 배치를 해놨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왔더니 없어지고요. 마침 택배 온 물건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택배함을 설치한 지 2주 만에 봉변을 당한 겁니다. 당초 택배함이 위치한 장소에서 불과 두 발자국 떨어진 이곳에서는요. 범행 당시에도 CCTV가 상시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왕복 10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쉽사리 눈에 띄는 곳이어서 범인의 대담함에 주변 상인들은 혀를 찹니다. 별도 없었는데 그렇게 막 데려다니나 크게 없어요. 근데 휘하는 그 큰 걸 누가 어떻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도난 피해 신고 건수가 전라북도에서만 연간 6천 건에 달한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